하나 되는 세상 월월드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 되는 세상 원월드 TV 시사 특별대담, 오늘은 그 여섯 번째 순서로 여러분이 깜짝 놀랄 만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에게는 선망의 대, 저를 포함한 많은 유튜버들의 이런 선망의 대상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존경의 대상입니다. 아, 저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주 팩트 있는, 임팩트 있는 내용을 유연하게 강의하셔서 사실은 저도 여기 이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는 감독 PD도 이미 오래전부터 구독자 팔로우였습니다. 이중근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놀라셨죠. 네, 오늘 이중근 박사님을 저희 원월드 TV에 모시는 것을 저에게는 금년 들어서 아주 큰 행사고 큰 영광입니다. 자, 우리 이중근 박사님, 우리 시청자들, 자 오늘 원월드에 오셨는데 우선 원월드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니 뭐 저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예. 우리 오늘 그 사회에 보시는 유정현 선생님이 부탁을 하시고 예. 함께 일하는 분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 제가 오래전에 이제 같이 일하던 선배님도 계시고 네. 또 그래서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네. 또 뭐 세상 돌아가는 예. 일이 좀 이렇게 험악한데 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시청자 여러분, 사실은 예. 이중근 박사님 여기에 모실 때 상당히 조심스럽고 결례 아닌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우리 원월드 같은 TV의 시청자들에게도 예, 이중근 박사님의 좋은 내용, 좋은 강의를 꼭 들려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셨고요. 그보다 물리적으로는 저보다도 사실은 우리 원월드 TV의 대표인 최노석 대표의 대학 동문 선후배 관계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몇 년 후배 같아요. 예, 아마 예. 거기에 상당히 압박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를 이렇게 대담으로 드리게 돼서 저도 상당히 기쁘고 영광입니다. 자, 박사님 오늘은 우선 저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우리 네네. 한반도의 가장 큰 시사 현안이 역시 이제 그래. 통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북한 문제, 통일 문제가 뭐 그렇죠. 그게 지난 70년 동안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렇죠. 또 이제 뭐 지금도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항상 고생을 하고 네.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던 문제죠. 예. 그러면 통일의 당위성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왜 여기까지 지금 네, 그 통일 문제를 이렇게 빨리 해결해야 되는 시사적인 문제일까 하는 내용부터. 예, 그렇죠. 예. 우리가 뭐 통일의 당위성을 제가 이제 과거에는 네. 국제정치학자로서 예. 통일이 되면은 대한민국이 안보 문제가 해결되고 네. 그리고 부유한 강대국이 될 수 있다라는 예. 그런 국제정치학적인 의미를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잖아요, 한국 네. 사람들이.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젊은이들은 군대 가야 되고 예. 또 뭐 북한에서 미사일 쏘거나 네. 무슨 그 나쁜 행동을 할 때마다 온 국민이 두려워하고 예. 뭐 요새는 좀 덜해졌지만 라면도 사재기하고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제가 최근에는 그것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네. 그것은 뭐냐면은 북한 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너무나 오랫동안 못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통일이 국제정치학 문제를 넘어서 그 인권의 문제, 휴머니즘의 문제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지금 놔두는 거는 저들을 방치하고 우리 동족을 정말 그 멸망의 길로 이끄는 그런 일이 된다는 그렇군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북한 정권이 급격히 반통일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게 우리 박사님 지적 아니신가요? 북한이 말이죠. 예. 지난 12월 달에 예. 김정은이가 정말 놀라운 그 연설을 했고 예. 그 후속 연설이 금년 1월, 2월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통일을 안 하겠다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북한의 정권의 존재 이유, 예. 어느 나라든지 그 정권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의 존재 이유가 네. 남조선을 해방하는 거였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걸 안 하겠다고 나온 거라고 북한이.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 북한 주민들이 갑자기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한테 대한민국은 예. 미제의 앞잡이, 예. 미제의 식민지, 예. 그러니까 해방되지 않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잘 살고 잘 먹고 산다는 걸 압니다. 알아요. 예. 그걸 알게 된다면 차라리 예. 대한민국한테 북한이 통일 당했으면 좋겠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런 그 분위기가 막 북한에 압도하고 있는데 네. 그거를 차단하는 수단 비슷하게 예. 아, 통일 안 한다. 예. 그래서 남조선이라고 안 부르고 대한민국이라고 예. 부르는 겁니다. 네. 별개의 다른 나라다 이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통일 안 한다 그러고 그러면서도 적대 관계는 유지하고. 예. 그래서 그 1월 달에 작년 예. 12월 달에 그 얘기를 했고 네. 1월 달에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을 우리 그 학자들은 김정은의 반통일 반민족 반평화 연설이다 그럽니다. 네. 어, 민족도 아니고 통일도 아닌데 평화도 없다. 네. 어, 참 아주 그 웃기는 얘기인데 예. 이것이 지금 북한에서 아주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아, 그렇군요. 이충구 박사님이 그런 거를 김정은의 이런저런 몇 가지 조치가 이루어졌다면서 그 사례를 몇 개 들은 게 있더군요.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예. 연설에서 말이죠. 예. 그 통일을 상징하는 단어를 다 빼는 거예요. 아하, 그래요? 그러니까 삼천리. 예. 남북한 합치면 삼천리거든요. 그렇죠. 삼천리 금수강산이라는 단어 빼버리고. 아, 그래요? 그리고 8천만 결의 이런 말 빼버리고. 아, 그렇군요. 그리고 평양 지하철 중에 통일역이라는 역이 있는데 예. 통일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냥 아직 이름을 못 정해서 그냥 아, 역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네. 자기 그 할아버지, 아버지가 예. 그 한국하고 통일하는데 이제 지금 사실은 한국이 끌려가고 있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조국 통일 3대 헌장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네. 북한한테 되게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거를 남한하고 이제 약속을 해놓고 기념하는 시설물. 네. 북한은 그 조형물이 많잖아요. 예. 그 조형물을 만드는데 그거를 폭파시켰습니다. 최근에. 그래요. 지금 북한에 나오는 저 조형물. 지금 여러분 3대 헌정. 네, 맞아요. 저게 지금 폭파돼 지금 저거를 없앴습니다. 김정은이가. 그렇군요. 예. 이제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예. 북한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잘 먹지도 못하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대 가서 10년 있어야 예. 되고 무기를 많이 쓰고 예. 그러는 것이 다 예. 남조선을 통일하기 위해서다 했는데 예. 통일을 안 한다고 그러고 예. 더군다나 놀라운 거는 예. 할아버지, 아버지가 만들어놨던 기념탑까지 다 부셔버려 야, 그건 정말 그러니까, 예,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은 예. 지금 김정은이 북한에서 최고 권력을 유지하는 예. 그 근거는 예. 아버지 할아버지가 북한의 최고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어떤 정통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예. 김정은의 정통성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이루려던 꿈을 이루는 거. 네. 그것이 그 사람의 존재의 모든 것입니다. 예. 근데 선대의 통일 업적도 부인을 그렇죠. 하고 예. 통일을 안 하겠다고 그러니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은 통치를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유은 통치를 거부하는 거가 예. 그 북한 정권 자체가 유은 정권인데 그렇죠. 유은 통치를 거부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일원 장관도 예. 통일부 장관이 놀라는 거예요. 예. 통일 지우기 움직임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예. 그것이 통일을 목적으로 세습을 했는데 네. 그 세습 정권이 아버지 할아버지를 부인하면은 그게 무슨 세습 정권이냐. 아, 그렇군요. 그 유은 통치의 나라가 유은 통치를 거부하다니 라는 참 황당한 상황이 된 겁니다. 굉장히 예, 충격적이네. 그러면은 그들이 지금 그 좀 전에 말씀하신 인민 연설에서 민족과 통일을 다 부인하고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그 유일사상으로 오던 그 추종자들도 혼란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한테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설명을 못하고. 그러니까 남조선 인민들이 예. 헐벗고 굶주리고 미군한테 예. 압박받고 있는데 예. 걔네들을 왜 우리 민족이 아니라고 그러냐 갑자기. 그렇죠. 이걸 설명을 못해요. 그런데 그래서, 예. 그런데 우리 사실은 얼마 전 우리 저 윤 대통령인가 그 유엔에서 연설할 때도 그 유일 합법성을 국제사회 당당하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의 공격적인 애교 전략에 말린 겁니까? 그게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예. 북한에 대한 진면목을 파악하고 예. 원칙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예. 지금 대통령 취임한 첫 해에 네. 유엔에 가서 연설을 하는데 아, 그 2022년 2022년입니다. 예, 예.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저런 연설을 남한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야, 그렇군요. 우리가 유일한 합법 정부다. 그렇습니다. 그는 네. 동시에 쟤네들은 불법 정부라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만천하에다가 그렇죠. 공식적으로 대통령. 그리고 유엔이 당신네들이 우리를 합법 정부라고 인정을 해줬다. 네.
예. 그러니까 불카는 불법 정부다라는 걸 전제로 까는데, 예. 그럼 우리의 통일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 그 얘기가 불법, 통일의 대상이다. 예. 북한이 불법 정부, 예. 정부니까. 예. 그리고 유엔이 우리를 그동안 도와줬고, 예. 6.25 때도 도와줬고, 예. 그래서 이제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만큼 성공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예.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라는, 예. 얘기까지 했죠. 예. 그게 이제 금년에 3.1 그 3.1절 기념사에서 3.1절, 딱 그렇죠. 나왔습니다. 105주년 기념사에서. 아, 예. 제가 그 우리나라 언론들 이렇게 쭉 보면서, 네. 저도 이제 그 연설문을 그날 3월 1일 날 이제 TV로 이제 들었는데, 네. 저는 딱 듣다가 아하,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순간이구나, 예.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 과거에는, 예. 아마 이승만 박정희 정도까지, 네. 그때까지는 통일 정책입니다. 우리나라의, 예. 그 대북 정책이. 예. 근데 그 이후부터는 분단 관리 정책. 아마도 분단 관리에 더 초점을 뒀던 것 같아요. 분단 관리. 어, 예. 그러니까 북한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전쟁 안 나는 게 더 중요하다. 네. 어, 그러니까 이제 통일은 뭐 뒤로 미루고, 예. 그러니까 그냥 기껏해야, 그러니까 분단 관리. 그러니까, 예. 였는데 이거를 통일 정책으로 몇십 년 만에 바꿨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연설문에 대통령이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가야 한다. 예.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그 3.1운동 정신이, 네. 자유의 정신이고, 그렇죠. 자유의 정신은 지금 한반도의 남쪽에서는 이루어졌다. 예. 그래서 3.1 정신을 완수하는 것은, 예. 한반도의 북쪽에도 자유를 확산하는 것이다. 그렇군요. 예. 자유의 확산이라는 것은 대통령 취임사에도 나왔습니다. 예. 통일이라는 말 대신에. 예. 이게 그런데, 예. 우리나라 언론에는 여기서 아 이번 연설은 통일로 간다라는 것이다의 방점을 찍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예. 제가 이제 그래서 외신을 보니까, 예. 이게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게, 예. 그 AP통신인데 AP통신에서 딱 집었어요. 네. 아 윤 대통령이 통일을, 예. 추구하겠다고 연설하겠다라고 그냥 나오잖아요. 대문자로. 예. 그 South Korea's Yoon, 예. calls for unification. 예. 아, 이거 얼마나 정확해요. 그죠? 그렇습니다. 한국의 윤 대통령이 통일을 불러내었다. 네. 통일을 하겠다고 하였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요번 3.1절. 예. 그리고 북한이 지난 12월 달에 나 통일 안 해. 예. 나만 통일 대상도 아니야. 예. 이렇게 나갔는데 대해서, 예. 우리는 너는 우리의 통일 대상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아, 그렇군. 지금 저 외신 기사 말씀하신 저 기사를 보니까 저도 문득 참 오래된 76년도 사건이 기억나는데요. 그 8월 18일 트리 커팅 액시던트죠. 그 이제 우리는 The August 18th 액시던트로 표현하지만 8.18 도끼 마행 사건에, 아, 그때 제가 그 해에 제가 군에 입대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그 사건이, 그 사건의 외신 기자들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The Korean Peninsula was covered with black cloud new tension. 그래갖고 전 세계 언론이 막 떠드는데. 그래도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인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그러면서, 그렇죠. 아주 당당하게, 그 북한 그 사실은 two innocent American officials were motionless standby North Korean soldiers armed with axes 그건데, 두 미군 장교가, 위관 장교가 두 명이 그, 그렇죠. 북한군 대위, 그렇죠. 대위 아 이름까지 그래가지고 그 사건에 참 그 야 군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아, 그러면. 일치된,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제 참 국가적 위기를 참 멋지, 지금 윤 대통령도 다시 대한민국의 정통성, 통일의 그 당위성을 저렇게 당당하게 주장하고 나오니까, 그렇죠, 그렇죠. 북한 정권이 그래서 통일을 잠시 멈칫하는 건가요? 아니면 왜 통일 저 윤 통치를 벗어나면서까지 이제 이게, 예. 그 우리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저런 얘기를 나온 것은 아니고, 예. 북한의 상황이 이제 거의 절망적입니다. 아 절망 절망적이고, 아, 네. 북한이 배급이 끊어져 가지고, 네. 이제 국민들이 국가, 그러니까 공산 국가는 국가가 먹여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배급이 끊은 지는 수십 년이 지났고, 예. 그리고 공산 국가인데 국민들이 암시장에서 장마당에서 먹고 사는데, 아 그렇죠. 그게 장마당. 참, 아, 네.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북한의 국민과 정권이 완전히 별개가 된 겁니다. 아, 아 그렇게. 아, 그 누구도 정권을 이제 지지하지 않아요. 아하. 여기에서 이제 그 북한이 정권이 꼼수를 많이 쓰는데, 예. 아, 지금 여러분 그 혹시 그
북한 사람 북한의 간호장교가 네. 대한민국에 이제 탈출한 사람이 있는데 예. 한국 와서 한 말이 놀라운 거였는데 자기가 여기 넘어와서 나의 피해형을 내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혈액형을 모르고 있었다. 아, 혈액형을. 예. 그러니까 혈액형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렇게 그 피 수혈할 때 혈액형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예. 수혈할 정도의 수술 시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소리 아니겠습니까? 이야. 그리고 월급이 예. 작년 현재 북한 돈으로 2,000원인데 예. 그게 1달러가 3,000원이래요. 아, 예, 예. 근데 그거로 달걀 2개 살 수 있답니다. 달걀 2개, 그게 월급이군요. 달걀 2개가 월급이니까. 예. 그러니까 뭐 북한이 자기네가 옛날에 자랑할 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세 가지가 무료다. 예. 밥이 무료. 예. 이 교육이 무료. 예. 병원이 무료. 아, 이 세 가지가 무료라고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라고 자랑을 했는데. 했는데. 밥도 못 주고 병원도 못 가고 피해형을 모르는데 무슨 병원 가겠습니까? 그래서 예. 저게 이제 거의 내구력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거를 우리가 방치하면 안 되는 거죠. 결국 이러한 남북한의 지금 현상 이런 차고 차이 이런 거는 예. 이승만 대통령 당시 건국 대통령 그때부터 시작된 거 아닐까요? 그렇죠. 예. 이승만 박사가 이제 6.25라는 참 황당한 일이 벌어졌을 때 네. 이왕 이렇게 된 거 이걸 통일로 끌고 가야 되겠다.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이 그때 3년 전쟁을 하면서 예. 미국도 되게 그 어려웠습니다. 그때. 네, 네. 트루만 대통령이 역사상 가장 인기 없던 대통령으로 네. 나옵니다. 예. 통계만 보면은 네. 한국 전쟁을 못 끝내고 막 몇 년씩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그때 한미동맹이라는 정말 획기적인 안전장치를 얻어내는 거죠. 맞아요. 내가 휴전에 동의하지는 않는다. 네. 그렇지만 더 이상 방해하지 않겠다. 네. 그 대신에 전쟁을 끌내되 네. 한국의 안전을 미국이 보장해 줘라. 네. 그래서 그 한미방위조약을 맺었고 예. 그러니까 한미방위조약을 맺는 바람에 이제 휴전은 됐고 네. 그 휴전이 되다 보니까 북한이 해방이나 통일이 안 된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네. 대통령이 그때 이제 8월 달이죠. 전쟁 예, 끝나고서 예. 며칠 안 됐을 때 네. 곧 통일해가지고 구해줄 테니까 절망하지 말라라고 네. 그 북한 동포한테 연설을 하는 거죠. 그 6.25 우리 한반도 6.25 전쟁을 치르면서 정말 국가적 우리 민족적 큰 위기에서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이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 땅에 이렇게 정착시키고 건국을 했다는 그 부분은 꼭 진짜 의미가 있는데 그렇죠. 그때 당시 우리 한반도에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한반도를 이렇게 그 위기에서 구해낸 더글래스 맥아더가 의회에서 그 한 말, The old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 지금도 그 얘기가 어떤 약간의 미련을 남기면서 그게 지금까지도 한반도에 그 미련이 분단으로 남아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통일을 예. 추구했고 예. 그때는 아예 북진통일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다 기억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예. 박정희 대통령도 통일을 추구했습니다. 아, 그렇죠. 네, 박정희 대통령 때는 아주 그 실질적으로 네. 우리가 북한보다 약하다. 국력이. 아, 예. 이 국력을 확 대폭 늘려 가지고 늘려서 북한을 압도하겠다. 아, 그래서 예. 통일을 이루겠다. 예. 그게 혁명 공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이. 아이고 참 그때 건국 대통령 또 부국 대통령 이승만 그렇죠. 대통령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 참 대단한 그 정치적 선각자들이 아닌가 그런 그리고 생각을. 저 이후에 예.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네. 통일이 없어졌어요. 예. 그 저는 뭐 그냥 통일을 해야지 큰 일이 이루어지는데 예. 예. 그걸 없애놓고 관료로 들어갔는데 네. 그 뭐 우리가 그 사이에 북한 주민들은 아주 고생을 많이 했죠. 예. 예. 가장 고난 게 저도 그 우리 이충근 박사님 그 유튜브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네네. 90년대 초반에 고난의 행군 때 그 북한 주민들이 많이 굶어 죽었다고 그러죠. 그때 300만 명 죽었을 때 예. 너무나 많이 죽어서 이제 우리가 저 숫자가 맞을까 했는데 예. 그 탈북한 그 아주 고위급 관리들이 예. 공산당 당원까지 굶어 죽었다라는 얘기를 이야. 듣고서 예. 그 12% 정도 죽은 거로 이제 추정을 하는데 예. 그게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걸 증명하는 사진입니다. 예, 저게 관이 없어서 철제로 만든 관을 그렇죠, 공동으로 그렇죠, 그러면 관, 야 공동이라는 건 철제 관 하나에 시체가 그러니까, 두 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저기 사람이 묻혀 있는데 예. 관이 없이 그냥 사람만 흙에 묻혀 있는 겁니다. 참 저게 인간의 마지막 그렇죠. 그 저게 이제 북한이 저렇게 그 그냥 급격히 사람이 굶어 죽은 사람이 예. 많으니까. 예.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에서 굶어 죽었다 그러면은 그때 국가가 문을 닫아야 되는 건데 네. 북한이 저때 이제 국가를 개방하면 됩니다. 네. 근데 개방을 하면은 김정은 그때 김정일이죠. 그렇죠. 김정은 예. 정권이 붕괴되는 게 너무 불을 보듯 뻔하니까 네. 그걸 못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핵폭탄을 만든 거죠. 예. 지금 저도 어디서 외신 기사인가 우리 이충근 박사님 저기 분 기억이 나는데 예. 북한 병사 키가 150도 안 되고 몸무게도 뭐 40, 50kg고 17살 때 그래서 북한 병사랑 유엔군 병 아, 저 사진이군요. 마치 부모와 그 자식이 함께 서 있는 듯한 우리 휴전선에서 가끔 가다 왜 그 분단 휴전 그 저 오르가고 내려갈 때 북한 병사들이 거기 그래도 거기는 키 큰 병사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제일 큰 애들 제일 잘 먹는 애들 제일 크고 예. 그래서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 놨는데 네. 저 꼬마 병사가 예. 꼬마가 이 키는 꼬마지만은 나이는 꼬마가 아니에요. 예. 그 우리 옆에 있는 한국군 육군 중위보다 뭐 불과 한두 살밖에 안 어린 그 병사일 겁니다. 예. 저 친구가 그 떠내려왔어요 물에 뭐를 그 물에 뭐를 주는다고 아, 들어갔다가 떠내려왔기 때문에 자기는 다시 돌아가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 인도적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네. 그 보내줄 때 저게 이제 판문점의 그 대대장이에요 미군은. 예, 예. 그래서 저 소령이죠 중령이가 소령이가 그렇습니다. 예, 중령이네요. 예. 그리고 한국군 소대장. 예 예. 아 둘이 데려다 주는데 그때 우리들이 학자들도 놀랐습니다. 아하. 그렇게 예. 꼬마가 그래갖고 그때 다 조사를 해봤더니 네. 군대가 이제 17살 때 가는데 북한은 예. 예. 키가 148cm가 넘으면 갑니다. 예. 몸무게가 43이 넘으면 가요. 야 우리는 그 키가 작아서 그때 총끌려서 입대가 안 될 텐데. 우리나라는 저게 초등학교 4학년에 저기에 도달합니다. 한국 아이들은. 예. 그러니까 좀 참 그리고 지금 북한 애들이 어렸을 때 못 먹으니까. 예. 어른이 돼도 이렇게 약하고 키가 안 큰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수대 언덕에 그 김일성, 김정일 그 동상은 이게 금을 입혀놨다고 그러던데. 저게 이제 높이가 23m짜리인데 예. 23m짜리를 이제 김정일이가 아버지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리고 김정일이가 죽은 다음에 김정은이가 만들어서 똑같은 걸 옆에다 예. 세워놓은 겁니다. 예. 근데 저기에다가 금을 이 37kg의 금을 발랐어요. 예. 그래서 금값만 16억 원이 넘습니다. 아. 근데 저 자리가 예. 저는 뭐 우리 혹시 선생님도 기독교인가요? 아닌가요? 저는 불교도이긴 한데요. 예. 저 자리가 예. 북한의 그 아주 유명한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가 있던 자리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 거기에다가 이제 김일성 동상도 세워놨는데 예. 여기 기독교도들 중에서 이제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예. 저기를 다시 찾는 네. 거기다 교회를 짓는 날 이제 완전히 통일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그 이 자리가 예. 그런 역사적인 성격이 있는 자리입니다. 유일사상을 하기 위해서 예. 그 북한의 크리스찬들을 그러니까 기독교 그런 그렇죠. 종교들. 우리나라는 예. 기독교가 평양에서 제일 먼저 부흥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고. 예. 지금 아주 그 북한에 이제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고수하는 게 힘에 의한 평화 아니면은 정말 이제 과거처럼 한미 동맹 뭐 이런 게 다 우리 통일과 관련이 있을 텐데 그러면은 이제 시간도 되고 그랬으니까 우리 박사님이 우리 시청자들이 야 그래. 나도 거기까지는 알 수 있었는데 이거다라는 그 아, 결론으로 좀 내자. 그게 이제 북한하고 우리의 예. 관계가 네. 그 북한은 대한민국을 없애기를 원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 그 나라가 비록 네. 동족의 나라라 할지라도 예. 그 적국입니다. 그렇죠. 적국이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가 같으면 적이 아니라고 치는데 네. 나의 존재를 부인할 경우에 그는 적이 되는 겁니다. 예. 피가 같아도. 예. 근데 이 지구상에 예. 존재를 부인당하는 나라는 아마 이스라엘하고 한국밖에 없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중국하고 미국이 사이가 나쁘더라도 두 나라가 서로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한국과 북한 예.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랍 이거는 예. 존재를 부인당하는 관계입니다. 예. 적대 관계예요. 예. 그 적대 관계에서는 대화를 평화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적대 관계에서 평화는 힘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옆에 상대방이 도둑놈 깡패일 때 네. 말로 평화 유지는 못합니다. 맞죠. 돈으로도 네. 못해요. 근데 내가 총을 가지고 있으면 평화 유지가 됩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충근 박사님 모시고 우리 오늘도 TV의 여섯 번째 시사 특별 대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이충근 박사님 유튜브를 보면서 아니 더 듣고 싶은데 벌써 끝이야 이렇게 느낀 적인데 여러분도 그렇죠. 이제 시간을 우리가 이제 여러분 생각에 맞춰 드려야 되는데 이충근 박사님도 워낙 바쁘신 분인데 모신 것도 영광인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남북 통일에 대한 주제는 요 정도로 맺고요. 아무리 바쁘셔도 제가 이제 우리 중국 대중 패권에 대해서 꼭 여쭤봐 달라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사실 지트란 말은 우리만 쓰는 말이라고 우리 이충근 박사님이 그 유튜브에서 그러시는데 사실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중국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중국이 그렇게 부상할 거라고 그런 그래서 저도 사실 유튜버지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1부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충근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